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서 어떤 심화학습, 그러니까 여기가 지식 채널이어가지고요. 이거 좀 전달을 해달라고. 네, 저는 즐겨보는 프로예요. 한 프로가.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장 쉽게 풀어나가는 걸로는 가장 좋은 역할을 했을 채널인 것 같아요. 약간 초석 같은. 그렇지. 그런... 요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더라고, 3프로를. 그쵸. 3프로로 지식을 많이 얻고. 아, 저 김 프로님. 제일 유명해서 그러시던 것 같아요. 이진우 프로님. 여기도 손에 잡힌 경제인가요? 네네. 이분도. 그리고 아, 정 프로님. 되게 유머러스 하잖아, 그분은. 세 분 다 유명하시지 않나? 저는. 경제 채널로서는 가장 저명하신 분들이고, 저도 그동안 많이 봤어요, 유튜브를. 우리가 매체에서 많이 본 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와닿는 것처럼. 지난번에 아스탄 대표님 만났는데, 진짜 뭐 가까이서 본 분처럼 되게 친근했었고, 예전에 대선 후보들 해서 이렇게 심층 취재하는 것도 봤었거든요. 또 그런 자리에 또 저희가 왔다라는 게 양질의 질이 그리고 또 일반 고객들이 잘 모르는 부분과 온도차를 갖다 많이 줄여주는 우리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정보 같은 경우가 많이 수준도 높아지고 객관화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그 기대만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저희 3프로 TV 채널 언더스탠딩 이제 출연하고 왔거든요. 네, 네. 이 업계 20년 넘게 계셨잖아요. 저 25년 했죠. 네, 네.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네. 여러분들은 아시죠? 국민의지가 투자임의 점유율 60%라는 거. 언더스탠딩 이런 TV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려서 좋았거든요. 대표님, 사실은 투자이민 관련된 영상이 저희만 찍은 건 아니에요.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정보 내지는 그렇죠.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언더스탠딩에 나갔을 때는 그 부분을 위주로 했습니다. 정확한 숫자 그리고 정확한 출처 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간접투자 80만 불 투자를 하는데 네.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네.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전달을 하고 싶었거든요. 네. 네. 제 생각에는 반응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요? 예,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그렇다고 하면 이혜리 변호사가 잘한 거고요.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예.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 관련해서 맞네요. 좋은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. 내지는 저희 프로를 보시는 다른 유튜브 채널 와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연락 많이 주세요. 저희 네. 대표님 모시고 한 번 더 방문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